come, Seracom.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12시부터 2시까지 널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이기광의 가요광장. 김태희씨?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스트가 아닙니다. 한 달에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해띠의 영혼의 동반자, 해띠의 웃음 마에스트로 준케이씨와 함께합니다. 월간 준케이! 왠지 걱정이 되고 네가 신경 쓰이고 일은 또 밀려있지만 다 필요 없고. 네. 우리 또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조종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월간 준케이 한 달여 만에 가요광장을 찾아준 의리의 사나이 준케이 씨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TPM의 준케이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 반갑습니다. 자, 준케이 씨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네. 그렇네요. 아,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영영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예. 심장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자, 어떻게 일주일 네네.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일주일 동안 네. 뭐 이것저것 이제 또 겨울을 맞이해서 준비를 좀 이렇게 했죠. 아, 월동 준비하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뭐. 일단은 뭐 이제 네네. 집에 바람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하고요. 아, 바람, 네. 바람 새는 곳이 있으면 보일러 작동을 잘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밀하게 세심하게 체크 중입니다. 네. 창틀 청소라든지 창틀에 바람 새는 곳 없는지. 그렇죠. 어떻게 체크하죠? 뭐 이렇게 뭐 손가락에 이렇게 침 묻혀서 이렇게 대본 그렇게까지 보지 없는지. 아, 그 너무 올드하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올드하고요. 예, 예. 그냥 가만히 그 창문 옆에 서서 10초 정도 소리 듣는 귀를 기울이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네, 여러분도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예, 예. 네. 월동 준비 네. 우리 준케이 씨가 또 이렇게 꿀팁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여라. 네. 창문 옆에서 귀를 기울여라. 아, 이런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예, 예. 네.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저와 함께하던 프로그램 아둘라스쿨이 가을방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또 자주 못 뵙게 됐는데 네. 어때요? 아쉽진 않으셨어요? 아, 너무 아쉽고 저희가 한 1년 거의 반 가까이 했잖아요. 네, 정말 1년 6개월 그죠? 정도. 1년 네. 반 정도 이제 저희가 같이 아둘라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진행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네. 가을 방학에 맞아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전날 예. 알아가지고요. 예, 예, 예. 깜짝 놀라서 예, 예. 방학을 또 이렇게 빨리 하게 됐구나.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1년 반 동안 내가 진행은 잘했나? 내가 뭔가 부족했던 게 있었나?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예, 하게끔 하는. 예예. 되새김질을 했죠.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네. 우리 은주님께서 정확하게 네. 짚어주셨습니다. 자, 준케이님 정말 흑마술사처럼 하고 오셨네요 하셨는데 사실 이 흑마술사가 예, 갑자기 예, 최근에 예. 그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이슈가 하면서 됐죠. 이슈가 예, 됐는데 예, 예. 오늘 제가 특별히 그 마술사 협회에 나가지고요 이제 코트를 마술사 협회 스타일로 마술사 네, 협회에서 사오신 네,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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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예, 오, 진짜로. 네. 마술사. 그 영화 네. 그나나아 아, 제가 마술사죠. 네. 움직인다. 네, 마술사. 저, 그렇게 우리 준케이 씨가 박수를 치시면 그 박자에 맞춰서 사람들이 춤을 추죠. 춤을 추고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뭔가 인형을 조종하는 것처럼. 아, 정말 대단한 능력자세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대단한 초능력을 갖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김명구님이 어제 점심에 케이준 샐러드 먹다가 준케이님 생각났는데 네. 오늘 나오시니까 뭔가 더 반갑네요 하시는데 명구님 너무 잘 드셨어요. 예. 항상 준 케이준 샐러드를 많이 드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 정말로 케이준 이런 분들 많죠. 아, 많아요. 많죠, 많죠. 또 저희 또 케이준 선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좀 신뢰가 될까봐 늘 걱정하는데 예. 아무튼 샐러드 드시다가 제 생각이 났다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저도 샐러드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저는 케이준 샐러드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건 살짝 튀긴 건데 괜찮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알겠어요. 그래도 우리 형, 알았어요. 형 준케이 생각하면서 네. 케이준 샐러드 즐겨 먹어보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백아영님께서 꺄 오늘 해띠랑 민주님 모자 드레스 코드 맞
맞추셨나요? 똑같이 블랙이시네요 하셨는데. 어, 요... 어, 원래는 예. 모자 잘 안 착용하시잖아요. 아니요. 평소에 제가 16년, 15년을 모자를 거의 매일 쓰고 살았었어요. 아, 그래요? 어, 근데 최근부터 이제 그 아시잖아요. 제 그루프가 생기면서 아. 머리를 조금 말고 다니긴 했죠. 핑크 왕 그룹. 그렇죠. 예. 아,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라색입니다. 아 보라색. 아 예. 핑크 아니고 네, 퍼플. 어, 보라색 퍼플. 퍼플. 네. 아 퍼플. 그게 생기면서 아, 퍼플이랑 핑크랑 좀 다른가요? 어 살짝 다르죠. 핑크는 좀 작고요. 아. 퍼플은 좀 크고. 아. 저는 그냥 두 개로 그냥 슉 말았다가 아. 그냥 한 1분 정도 뒤에 쑥 빼고. 아 그냥 그렇게 또 해서. 스타일링도. 예 네, 그렇습니다. 좀 알아서 잘하는 셀프 네. 스타일링의 대가 준케이 씨와 함께하고 네,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심혜진님이 네. 인사하고 박수만 치는데 왜 이렇게 웃긴 거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케이 씨의 박수로 대한민국 한번 응원을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대한민국!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월드컵 네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항상 박수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예예. 예. 그리고 좀 박수 아, 정말로. 네. 아 전 국민이 박수를 이렇게 치는 그날까지. 그렇죠. 예 정말. 예뻐 보일 거야. 아마. 아 정말로. 와 파도 치듯이. 되게 성의 있게 치잖아요. 그렇죠. 웨이브를 줘야 되거든요. 줘야 이거는 아무나 칠 수 없는 박수예요. 웨이브 박수. 자 3516님 그 정도 월동 준비면. 김장 직접 하시는 거 아니죠? 아이고, 김장은 혹시 안 하세요? 아, 그렇죠. 김장은 아무래도 아, 네. 아 예전에는 네. 저희 집 안에서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네. 아, 황금동에서 하셨나요? 황금동에서 정확하게 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아, 예. 정확하게 제가 김장을 예, 예. 할 때 도왔습니다. 아, 도왔군요. 어머니 예. 도우셨군요. 요새는 저희가 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예. 배달들이. 아 그렇죠. 예. 김치가 또 워낙 그치.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는 예. 배달도 김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6761님 마술마 마술마 보여주 마술만 마술만, 마술만 보여주신다며 팔 뻗었는데 팔 엄청 기시네요. 어 이거 포인트 좋아요. JYP는 아, 팔 길이가 중요한가 봐요 하셨는데 이거 팔 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 길이 아 제가 또 팔 길이는 예, 좀 길긴 예. 해요. 어, 팔 길이는 또 아, 어깨 깡패시잖아요. 어깨 네, 팔 길이는 제가 정확하게 싶어요. 팔이 한 요 정도 이게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길어요. 예 팔 네, 깁니다. 와 네, 와 진짜 길다. 오 비행기 같네요. 네. 제가 키운 비둘기예요. 많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제가 키운 비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둘기 룩인가요? 네. 사실 비둘기 박수 이렇게 쳐야죠. 야, 아, 이 형 오늘 컨디션 좋네요. 아, 컨디션 좋습니다. 아, 네.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왜 이렇게 아. 웃기지? 자, 정은주님. 자 황금동 퍼플 왕 그루프라고 아, 네. 이렇게 또 새로운 별명 얻으셨는데 어때요? 어 황금동 얘기가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우리 또 하이라이트의 동훈이 때문에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동생 동훈이가 자꾸 황금동을 맨날 저를 보면 외쳐요. 아 너무 우리, 잘 어울려요 우리 준케이 씨랑 황금 황금이라는 게 황금이라는 단어가 우리 준케이 씨에게 찰떡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한동안 황금을 좋아했는데 예. 그래서 황금이 없다. 아 오늘 네. 황금 악세사리 없군요. 없습니다. 네. 예예예. 예, 예. 아 너무 재밌네요. 네. 자 5305님. 네. 자 해띠 몇 년 만에 JYP 만나서 그루브한 이야기 오? 해주세요. 무슨 일이죠?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저희가 그 언론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마지막 주에 우리 JYP 아, 아, 그쵸, 선배님께서 컴백을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제가 또 운 좋게 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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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뚜레 그러니까요, 제가 또 아, 또 타이밍 좋게 아. 또 인기가요 스페셜 MC를 했는데. 아. 그때 마침 또 JYP 선배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쵸. 함께 또 그루브백 그쵸. 챌린지를 함께 맞습니다. 했었는데요. 아 여전하시더라고요. 그쵸. 너무 멋지시고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예. 저도 뮤직비디오 보고 놀랬어요. 예, 진짜로 예, 예. 와, 정말 일단은 형 진영이 형 나이대로 안 보여요. 네 맞아요. 진짜로. 예, 전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요새 최근에 이게 짤들이 많이 뜨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네, 짤이 네, 많이 뜨는데 네, 열심히 또 이제 요새 SNS. 정말 열심히 활동 중인 네, 정말 또 어린 우리 후배님들과 같이 네, 하는 거 네, 챌린지 하시고 너무 놀랐어요. 왜요? 뭔가 아니, 그렇게 놀랐어요.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아, 그래서 어린 분들이랑 있으면은 네. 아, 같이 어려 보이는 그 네, 약간 네. 효과가 있구나. 되게 영리하고 네. 좋은 약간 마케팅. 전략이다. 아니 진짜 아티스트로서 정말 네. 근데 정말 관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네. 아 저도 그런 가수가 네네.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 실시간 문자 보냈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아, 그렇네요. 예, 아유, 너무 재밌습니다. 네. 내 사랑 준케이. 네. 아, 준케이 씨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네. 곧 자카르타로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어떤 네. 스케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게도 자카르타에서 네. 사랑해요 콘서트를 하는데요. 아, 예, 예. 저희 12월 10일에 12월 10일 토요일에 자카르타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 솔로로 곡 가시네요. 네, 곡 네. 이제 자카르타에 가서 오랜만에 정말 인도네시아 네. 가가지고 팬분들 만나 뵙고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또 자카르타에 계신 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자카르타 갔다 오자마자는 네.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어떤 그렇습니다. 이벤트죠? 이게 사실 지금 막 여러모로 대관 부분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힘들고 이제 그 대관을 어떻게 갑자기 이제 잡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요? 제가 12월 17일 12월 17일 그리고 토요일이죠. 토요일. 네, 그리고 12월 18일 일요일에 네. 양일 제가 팬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 네네. 네, 저희 또 그 한강진역 근처에 있는 그 공연장 아시죠? 예, 알죠. 예, 예. 거기 스퀘어, 스퀘어 공연장. 아, 좋아요, 좋아요. 거기 아주 파란색 좋아요. 네. 광장에서, 네. 진짜 또 한국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 진짜 이거 지금 준비를 위해서, 정말 좀 안 해봤던 거, 새로운 걸 좀 준비하려고. 팬분들에게 안 보여드렸던 모습을 보여드리기 네, 위해서.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뭔가 또 따뜻하게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느낌도 살리면서 팬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우리 하트들이 네. 만족할 수 있는 거를 좀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큐시트 짜는 데만 진짜 한 일주일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도 노래뿐만이 아니라 좀 정말 이벤트를 네. 좀 이렇게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이벤트일까? 나도 가고 싶다. 오실 거죠? 네? 오신다는 소문, 오신다는 소문이. 나와서 고스톱 만세 댄스를 하신다는 소문이. 그래요? 아닌가요? 오케이, 이거 하면 되나요, 같이? 정말 기대가 될 것 같고, 예. 진짜. 참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벤트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우리 하티. 자, 팬분들이 그렇다면은 팬미팅 좀 기다리고 계실 거잖아요. 네네. 스포를 조금 해주신다면, 요거 딱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선까지만 딱 지켜서. 예. 일단은 그냥 쉽게 하나 갈게요. 쉽게. 안 했던 거 하나 합니다. 안 했던 거.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곡을 하나 해요. 한 번도. 무대에서 보지 못한 노래를 그냥 오직 음원으로만 들을 수 있었던 음원인데 그 음원도 좀 바꿔서 뭔가 네, 편곡을 해서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또 그런 큰 또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뭐 산타 할아버지네요. 네, 산타 할아버지 느낌으로 예, 좋습니다. 17, 18 오세요. 네, 그러니까요. 또 뭐 그래서 지금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죠? 뭐 타바타라든지. 사실 운동은 뭐 내년부터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요? 운동은 내년부터. 그렇죠. 내년에 또 다른 계획을 또 세워 있기 때문에. 네. 또 월동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바람 새는 거 이렇게 네. 듣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그게 또 운동이에요. 창문 옆으로 가서 이렇게 소리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충분한 다 칼로리 소모가 됩니다. 유산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갑자기 최현숙님께서 저 35년 전에 수성구 황금 아파트 살았었어요 하는데. 진짜 우리 대구 수성구. 저기 국민 여러분. 예. 저도 황금 아파트에. 진짜요? 제가 거의 태어날 때 그쪽에서 태어났어요. 황금 아파트. 예. 우리 현숙 씨 혹시 기억나시나요? 35년 전에 황금 아파트에 사셨다면은 현숙님. 예. 기억은 안 나겠죠? 예. 태어날 때쯤이니까. 예. 응애응애 할 때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돼서 지금 아마 다른 또 아파트로 지금 또 커졌어요. 그렇구나. 저희 외할머니도 그쪽에 계셨었거든요. 축하드리고요. 자, 박명숙님, 준케이 황금동 출신인 거예요? 저 지금 황금동에서 열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황금동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살기 좋죠. 황금동 자랑 한번 해주시죠. 황금동은요. 예. 일단은 황금초등학교가 있고요. 예, 수성중학교 부터해서 정말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요. 예. 황금동 주민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황금동 명예 마술사
아, 진짜로. 아, 정말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기광의 가요 광장 월간 준케이, 준케이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와 준케이 씨 알고 지낸 시간도 있고요. 함께 MC를 보면서 합을 길게 맞췄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저와 준케이 씨의 비슷한 점을 제작진분들이 하나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어, 정말요? 예. 네. 자, 준케이 씨 노래 중에 11월부터 2월까지라는 노래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어허. 딱 지금 듣기 좋은 노래.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 뭐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 어, 11월부터 2월까지가 딱 이제 겨울 추운 그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노래 가사에 이제 11월 그리고 12월, 1월, 2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랑의 어떤 시작과 그리고 끝맺음, 겨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와. 좀 이렇게 풀어서 다 그런 곡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노래 가사 중에 네. 꺼내야겠지. 작년에 샀던 내 오리털. 그 다음에 오는 가사가 뭐죠? 아, 제가 사실 요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후회를 하는데 제가 이 가사를 쓰면서 하필 요 단어 썼을까? 뭘 것 같아요? 오리털. 꺼내야겠지. 작년에 샀던 내 오리털. 오리털 뭔가 두툼한 뭐, 네, 뭐 잠바라든지 자켓이라든지. 잠바요? 예, 파카? 맞아요. 파카인가요? 오. 와, 근데 가사에 파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아, 저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 예.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뒤에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아, 제가 아. 꺼내야겠지 작년에 샀던 내 오리털 파카 널 부를 때마다 아. 터지는 이렇게 약간 그 부를 때마다 막 파카를 파카. 맞춘 건데 아, 라임을 맞추느라 아직 또 요 부분이 파카를 쓰셨구나. 네, 파카를 아~ 제가 썼는데 아~ 패딩이죠, 패딩. 아, 파카 좋습니다. 그래도 좀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예 그럼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한팀 모른 척하지 마요. 예, 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내 생일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주려고 하는데 뭘 사주면 좋을까요? 라는 청취자 질문이 들어온다면, 네, 자 준케이 씨는. 준케이 씨라면 준케이 씨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 갑자기 그렇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딱 생각난 게 있어요. 네.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예. 너무나 좀 이렇게 가볍지도 않은 네. 그리고 겨울의 따뜻한 요소를 제일 잘 표현하는 어허. 목도리. 목도리 별로예요? 목도리. 아, 목도리를 요새 목도리일 수도 있겠구나. 아, 목도리 아니에요? 아니요. 목도리 별로예요. 작가님들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목도리는 기발한데요? 목도리 별로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또 목도리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는 목도리 많이 좋아했죠. 아, 많이 좋아하죠. 예, 목도리 많이 모아놨습니다. 좋습니다. 저게 드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뭐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저는 그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 질문은 똑같이 제가 받았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때 파카라고 제가 대답한 걸 기억이 나요. 예. 왜냐면은 아~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아, 파카. 예. 왜냐면은 추우니까 그리고 아~ 따뜻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막 까만색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유행 안 타는 거, 네. 그런 거를 선물하면은 오리털로 하실 거예요? 거위털로 하실 거? 어떤 쪽으로? 아, 좋은 걸로 해야죠. 좋은, 그러니까 안에 선물이니까. 좋은 거니까. 제일 좋은 털. 아, 그래서 저는 진짜 생각이 좀 짧게 파카나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거 했는데 반응이 진짜. 상당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네네. 아, 뭐 그리고 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오경준님이 파카를 선물로 추천해준 누군가가 생각나네요. 네, 네 저죠. 자, 김지혜님 머플러라고 해주세요. 준파카님이라고. 아, 머플러구나. 네. 맞아요. 목도리가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머플러였구나. 아니요. 뭐. 아, 목도리도 맞는 것이긴 네, 하죠. 네. 목도리. 발음이 어쩜 그렇게 참 구수하게 참 표현을 잘하세요. 아, 목도리. 목도리. 네, 목도리입니다, 여러분. 네. 아,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7948님께서 한 것처럼 파카 나올 줄 알았는데 목도리 반전이네요. 이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저의 웃음 버튼이신 거예요. 네, 아, 이런 웃음 반전. 아, 너무 좋습니다. 김지혜님이 파카와 목도리라고. 아, 저희 둘을 이렇게 치게 해주셨어요. 파카와 목도리. 아, 너무 좋네요. 아, 좋습니다. 예솔님.
백화점 가서 파카 목도리 사면 아주 혼난다고. 아, 저는 아,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준케이 형이 아, 코트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아, 재미없게 코트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어떡하지? 맞아요. 내심 생각했는데 역시 목도리를 아, 얘기해 주셔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네, 2906님 점퍼보다 파카 참 따스와.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주셨고요.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아, 김석영 님이 오늘 기광님 무슨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하는데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웃었죠. 그러니까 아, 너무 이 준케이 님과 함께하면 아, 이렇게 텐션이 업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어, 요거까지. 자, 제 취향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숭아에도 종류가 있죠. 자, 물복 대 딱복이 있는데 저는 뭘 선택했을까요? 기광이는 네. 글쎄요, 요즘 조금 물렁물렁한 게 좋죠. 아니, 그래 보이는데 약간 떠보지 마시고요. 예, 떠보지 마시고. 저는 제 생각인데 예, 예, 예. 어렸을 땐 딱복 좋아했을 것 같고 네, 네, 네. 이제 나이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서 기광 기광 예, 예. 형님께서 예, 예, 연세가 드시면서 예. 이 건강 물복, 예, 예, 예. 물복 아닐까. 아, 어렸을 때는 딱복이었을 텐데 예. 나이가 좀 들면서 물복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네, 하죠. 네, 준케이님의 생각 잘 들어봤고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넘어와서 네.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잘 지내지?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박명수의 라디오쇼는 유명인들도 많이 듣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 라디오쇼 알고 있죠? 압니다. 누구나도 잘 알죠. 지드래곤도 듣고 있는 거야? 형 오랜만인 거. 아, 아닌 것 같은데 좀 보는 게. 제발 한 번이라도. 우리 유아인. 유아인도 라디오쇼 나와봐서 뭔지 알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상품권을 받아도 되는지. 다른 도전자분도 많은데.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아름답고 고결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재주꾼들의 아름답고 고결한 도전을 기다립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성대모사 단인을 찾아라. 스핀업. 고결한 국민입니다. 고3 성광호 맞죠? 예, 맞습니다. 공부하다가 너 뭐하냐 지금 이게? 예, 뭐 공부하다가 뭐 잠깐 듣습니다. 예. 잠시 후 이기광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나 혼자 산다. 근데 물티슈는? 나 혼자 안 산다. 공구마켓에서 같이 산다. 공동구매는 공구마켓. 공동구매 쇼핑 어플 공구마켓에서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널 향한 마음은 빛이 나 나른한 햇살로의 목소리 함께한다면 그 모든 순간이 이기광의 가요광장. 이기광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케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숭아 취향을 여쭤봤어요. 네. 그렇죠. 혹시 준케이 씨는 어떤 복숭아 좋아하세요? 저는 복숭아를 물복 좋아합니다. 저는. 물복? 네네네. 말랑말랑한 거.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물복을 좋아하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어때요? 저는요. 당신은? 네. 우리 준케이 씨의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렇죠. 예, 딱복에서 물복으로 갔죠. 예예예. 예, 예. 이가 어때요? 요새 이 괜찮은? 아 이는 괜찮아. 이 상태는 괜찮은데. 아, 이가 괜찮은 생각이. 아 뭔가 딱딱한 것도 맛있긴 하지만 네네. 뭔가 물컹한 복숭아가 조금 더 네. 과즙도 많고 그쵸. 더 달게 느껴지는 약간 달게 그런 게 있어서 맞습니다. 저는 요새는 또 물복을 좋아합니다.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그쵸.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자 김나연님이 와. 이거 맛있겠네요. 살짝 얼린 얼복도 좋더라고요. 야.
아, 그런 거 아닐까요? 요새 그 샤인머스켓을 얼려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먹어봤는데 아이스크림 같아요. 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 약간 그런 느낌이 날 것 같네요. 약간 말랑한 복숭아를 살짝 올려서 먹는 것도 참 맛있을 것 같고. 네. 이은실님. 아, 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입니다. 적당한 복숭아. 네. 해띠는 적당한 거 좋아해 주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물렁하면 또 맞아요. 물이 너무 뚝뚝 떨어지니까 막 손이랑 이렇게 다 묻잖아요. 네. 적당한 게 딱 좋지 않나. 적당하세요. 네, 네. 적당하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월간 준케이, 준케이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요광장에 관련된 퀴즈 내드릴 텐데 네. 퀴즈마다 선물 드리지만 저희가 내드린 퀴즈 모두 맞춰주신 분 있으시면 그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선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가요광장을 애정해서 들어주신다는 얘기니까요. 다들 100점에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내볼게요. 가요광장 월요일 지킴이 조준호, 조준현 씨가 하는 뜨거운 형제들에서 잠시 연애 고민을 상담해드린 적이 있죠. 네. 자, 청취자가 친구와 썸을 타고 있는데 이게 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조준호 씨가 백허그를 하며 고백을 해보고 만일 그 친구가 거절을 하면 이것을 하라고 해서 그때 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자, 과연 조준호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오. 자, 준케이 씨 생각에는 네. 자, 유도 선수인 조준호 씨가 무엇을 하라고 했을 것 같나요? 추측을 아... 좀 한번 해 보시죠. 유도 선수. 유도 선수. 내가 네.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잖아요. 예. 네. 친구고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타고 있는데 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뒤에서 백허그를 이렇게 했다. 백허그를 하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백허그를 상대방에게 고백을 했는데 네. 싫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싫어. 상대방이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백허그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그대로 뒤로 유도 선수니까 그대로 뒤로 하는 그 모르죠? 백드랍을 빡.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도 선수 하시니까 유도 선수니까 뭔가 약간은 그래? 그럼 넌 이제 나랑 친구하자 이러면서 백드랍을 이렇게 장난을 장난으로 백드랍을 한다. 네. 아닌가요? 뭐 좋은 추측일 수 좋은 있어요. 추측인데 아닌가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세요. 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자, 정답 받는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우리 준케이님의 추측이 네. 어떻게 보면 아주 날카로웠다. 아,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백드롭을 한다면 왜 백드롭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저는 사실 그냥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한 건데 네. 뭐 현실적이진 않고 네. 그냥 이제 유도 선수니까, 유도 선수니까. 그래도 백드랍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게시판이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유도 선수니까 뭔가 네. 백드랍이라는 것을 뭔가 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추측. 네. 자, 선우 윤준님께서 백드롭 허리 나간다 그쵸, 이렇게 그쵸. 주셨고 조심하세요. 자, 1405님께서는 혹시 조르기 아닌가요? 유도 선수니까 이렇게 조르기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뭐 그런 것들 지금 유도 기술 쪽으로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계신데요. 네. 자, 요거 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네. 아주 좋은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요. 파카. 제가 파카 정말 좋아하는데요. 예, 파카와 목도리가 좋아하는 그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답과 함께 가요광장에서 기억나는 추억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준케이 씨의 11월부터 2월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2월쯤 네 생각에 가끔 설레고 내겐 유난히 손가락 3월이 오면 괜찮겠지 벌써 11월 딱 그 중간쯤 더 추워지기 전에 네 손을 꼭 잡고 겨울이 끝날 때까지 감기 걸릴 걱정은 하지 마 너 좋아하면 내가 널 데워줄 거니까 어쩌면 시간은 이리 빠를까 꺼내야겠지 전...
작년에 샀던 내 어리털파카 널 부를 때마다 퍼지는 내 입김이 왠지 너의 이름을 따뜻하게 해. 유난히 네 손이 차갑다. 너는 마음이 따뜻해서 손이 차갑대. 난 손도 따뜻하고 또 마음도 따뜻할 거니까 옆으로 와봐. 내 손을 꽉 잡아줘. 넌 자꾸 은큼해 은큼해 어째야. 떨어지면 추워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얼굴은 새빨개지는데. 카페에 앉아있을 때도 아이스 커피를 고집하는 건 너 셀카 찍자고 어디 각도는 45도 고집하며 찍은 우리 사진도 내 품에 안긴 너와 나의 온도도 45도쯤 정말 난리가 났어요. 11월부터 2월까지 갔습니다. 예, 아, 네. 11월부터 2월까지. 네. 아, 지금 이 시기에 아주 듣기 좋은 노래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실시간 사연들이 아주. 그렇습니다. 오경주님께서 예. 퇴근송에 이어 이제 이 곡은 가광에서 파카송으로 기억 남겠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쩜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지요. 피디님께서도 지금 밖에서 듣다 깜짝 놀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에 파카랑 목도리가 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2절에 끝부분에 넌 날 위해 직접 목도리를 짰다. 내 목에 매줄 때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목도리 있네요. 아, 그때부터 목도리를 또 아이템으로 또 많이 착용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강형구님께서 아, 저희가 이거에 빵 터졌어요. 야, 오리털 파카 지기네. 구스 파카도 아니고 덕다운도 아니고 오리털 파카. 오리털 파카. 그러니까요. 올 겨울엔 오리털 파카.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하나씩 구매하세요. 아, 이게 또 17년도에 또 나온 노래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보다는 또 어린 또 우리 준케이가.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오리털 파카. 아, 5년 전 이맘때 나온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리털 파카 그때 참 좋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황미경님께서 11월부터 2월까지 목도리와 파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그렇습니다. 목도리와 파카 꼭 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요새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준케이님은 정말 그때 당시 17년도 준케이는 정말 따뜻하게 이 가사를 표현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지금도 아름답지만 뭔가 그렇죠. 이렇게 뭔가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는 또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분들께 또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 준케이님 정말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11월부터 2월로 네. 아, 정말 네. 아,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유미님, 앞으로 파카 입고 목도리 들을 때마다 준케이님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거라니까요. 이게 이제 단어가 패딩과 머플러잖아요. 네. 그렇죠. 아. 아니죠. 네? 저에게는 파카와 목도리예요. 파카와 목도리. 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준케이와 네. 이기광처럼. 네.
알겠습니다. 박수민님. 네. 어머님 집에 오리털 파카 하나 놔드려요. 거의 보일러 하나 놔드린다는 느낌인데요. 야. 예.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아, 정말 재밌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아, 웃다가 눈물이 납니다. 어, 오리털 파카 하나씩 부모님께 선물해드리는 예, 따뜻한 겨울 예, 되시길. 하나씩 놔드리세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정답을 발표해 봐야겠죠. 아, 우리 조준호님께서 네. 뭐라고 했을 것 같냐? 아, 네. 요거 추리해 보는 게 문제였는데요. 정답 네.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바로 백드롭이 정답이었습니다. 어? 진짜로? 예예. 예. 어, 진짜로. 진짜 정답이었어요? 아, 진짜 백드롭이었어요. 와, 이거 너무 내가 맞춰버린 거 아니야? 재미없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진짜 딱 왠지 백허그를 하면 이제 뒤로 뭔가 예, 넘길 예, 것 같은 예, 예, 예.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정답이었군요. 예, 백드롭 정답 맞춰주신 김인민님 그리고 박수민님 2510 그리고 6088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전화 안 주나요? 저도 맞췄는데요. 저희 우리 PD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예. 어, 재밌신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겠습니다. 저도 맞췄거든요. 예. 아, 우리 네. 실속 있는 주케이 네. 너무 좋아요. 이게 백드롭이 왜 나온 거냐면 농담스럽게 네. 썸남이나 뭐 썸녀였는데 고백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거절을 당하면 부끄럽고 그쵸. 뭔가 친구로라도 남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 고백했던 장면 정도만 순간의 기억을 삭제시키자. 아, 그런 의미에서 딱 한 5분어치의 아. 기억만 삭제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항상 준비물로 그 헤드 기어라고 하죠. 네. 네. 헬멧이라든지 오. 그리고 또 유도 기술을 정확하게 네. 습득을 하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린다고. 아, 예. 5분 정도 기억을 삭제시키는 예, 5분 정도만 예. 친구로라도 남을 수 있게. 알겠습니다. 좋네요. 예. 네. 농담이었으니까요. 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자, 다음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가요광장 토요일 지킴이 딕펑스 태연 재영 씨와 함께 월간 담화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날 주제가 노래방 꿀불견이었어요. 자, 언급됐던 노래방 꿀불견 중 발라드 부르고 싶은데 모든 노래를 디스코 버전으로 바꾸는 친구 때문에 짜증난다. 나는 이 가수의 이 노래를 원래 버전으로 부르고 싶다라는 사연이 도착했었습니다. 우와. 자, 여기서 문제. 이건 진짜 좀 어렵겠다. 네, 어렵네요. 여기서 문제. 사연자는 원래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셨을까요? 자, 준케이 씨는 어떤 노래일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너무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이거는? 힌트를 드릴게요. 네, 네. 이 대본에 적힌 대로 네네.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네. 준케이 씨 부른 적이 있으시고요. 제가 부른 적이 있어요. 부른 적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른 적이 있으시고요. 네. 아, 준케이 씨 완전 잘 부르실 겁니다. 어? 네. 저희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아. 저희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걸 추리해서 답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예. 아, 제 생각에는 요거까지 말씀드릴까요? 어떤가요? 뿌리가 갔다. 또 여기까지. 뿌리가 갔다. 그럼 JYP인데요. 예. 뭐. 제 생각엔 2AM. 뭐. 예. 2AM의 이 노래. 이거를 디스코 버전으로.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쿵짝쿵짝쿵짝 아진 거라. 쿵짝쿵짝쿵짝 이 목소리밖에 없다. 쿵짝쿵짝쿵짝. 아, 요거 아, 이 노래도 신날 것 같긴 한데 아 조금 더 그 전으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으로. 네. 그 전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 그 전으로. 자, 큰 힌트 드릴게요. 네. 이 노래 축가로 아주 많이 불립니다. 오케이. 바로 알았습니다. 아, 바로 알았어요? 우리 또 아, 이 곡이 아닐까. 예예. 예. 어떤 노래일 것 같나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쿵짝쿵짝쿵짝 고개 들어봐요. 이제는 웃어봐요. I will make you smile. Yeah. 네. 아, 그럼 이 노래가 아닐까. 아, 노을 선배님들의 그렇죠. 청혼 말씀하시는 거죠. 노을 형님들의 청혼. 아하. 아, 저기 또 JYP 첫 그죠? 그렇죠. 발라드 그룹. 뭐 2AM의 이 노래 또는 그렇죠. 뭐 노래 총원 뭐 좋습니다. 오.
자, 배수미님께서 경박한 톤의 묵직한 어깨라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마술사에서 갑자기 비둘기 룩으로 바꾸셨는데. 네. 비둘기의 강력한 어깨 댄스를 보고 계십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고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혹시 준케이 씨가 생각하는 노래방 꼴불견, 어떤 부류일까요? 노래방 꼴불견이요? 네, 네. 노래방 꼴불견은 우선 예약이 제일 꼴불견이잖아요. 우선 예약하는 거 제일 싫은 것 같은데. 아, 우선 예약 뭐 한 곡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아, 한 곡도 안 돼요? 한 곡도 안 되죠. 아, 노래 저기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래도 자기 차례 잘 이렇게 지키면서 하는데. 아, 그게 매너다. 네, 우선 예약을 이렇게. 아, 세 곡, 네 곡씩 하는 분들. 그러니까 몰래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 약간 몰래 그냥 슥 그냥 이제 한 뭐 한 여섯 곡 이렇게 테이블, 아, 테이블 밑에서. 그죠, 몰래 이렇게, 이렇게 우선 예약 자기가 누르고 네. 약간 이렇게 그 친구가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는 틈에 우선 예약 딱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진리죠,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야, 아, 그런 분들이 되게 연기를 잘하세요. 그렇죠. 테이블 밑에서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리모컨 잘 조절하는데 막 이제 노래 부르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 또 이제 눈 아이컨택 하면서 네. 노래 부르는 분들 이렇게 박자 또 파주고 그죠? 근데 유경험자 같으신데요. 아니요. 아니 왜냐면 예, 예, 예. 저는 노래방을 안 간 지 진짜 오래됐어요. 한 네네네. 진짜 뭐 한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약간 진짜 그렇게 우선 예약을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 제 자신이 얼마나 꼴배기 싫은지 제 자신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예. 아, 정말 꼴배기 싫었던 아. 네, 본인 이야기였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아. 김나연님께서 몰래 하다 걸린 거 전데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딱 걸렸어요. 많이 걸리셨을 네.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선 예약이 어떤 느낌에서 할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왜요? 아니 아닙니다. 사연들이 너무 재밌어요. 읽어주세요. 재밌는 거 있습니다. 아니 여기 네. 또 이제 그 김지혜님께서 네. 우선 예약하면서 잘못 눌러서 노래 중지시킬 때 네. 목도리로 목 감아주고 싶어요. 야,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죠. 아, 진짜로. 네. 예. 목도리는 아, 목을 따뜻하게 할 때만 사용하시길 그렇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호나 님이 아, 그렇게 급하시면 어제 예약하지 그래 슈. 이렇게 하고요. 네. 이 위에님도 쿵짝쿵짝이 너무 찰지다고. 아, 저희 그렇습니다. 또 아, 느낌 알잖아요. 네, 저희 쿵짝이거든요. 예, 예, 목도리와 파카. 네. 자, 그리고 송시영님이 노래방 동호회 다닙니다. 테이블 다 돌고 본인 노래 끝나고 노래 예약하는 게 필수 매너입니다. 아, 노래방 동호회가 있군요. 근데 이거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약한 대로 쭉 돌고 자기 노래 끝나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하는 게 매너라고. 그렇군요. 노래방 동호회의 또 회원분께서 매너를 알려주셨고요. 네. 자, 고은영님께서 노래방은 혼자 가는 거로 동전 노래방 각 방에 들어가서 노래하다가 만나는 걸로. 아. 또 흥 많은 분들은 요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까지 잘 살펴봤고요. 일단은 광고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술 한잔 기분 좋은 이 밤 1588-0050 50번만 도깨비를 부르면 순금이 뚝딱 대리 타고 금 타고 금 나와라 와라 뚝딱 1588-0050 이기광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11월 선물입니다. 스마트 러닝머신 고고론에서 실내 사이클, 전문 약사들이 만든 GM팜에서 어린이 영양제 더 징크디, 아시아 대표 프레시버거 브랜드 모스버거에서 버거 세트 시식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에서 뷰티 상품권, 칼로바이에서 설탕이 제로 프로틴 스파클링,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레트로 블루투스 CD 플레이어, 글로벌 헤어스타일 브랜드 크라코리아에서 전문가용 헤어드라이기, 신세대 소미썸에서 화장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하남 동래복국에서 밀키트 복요리 3종 세트,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편리한 하우스팁에서 원터치 진공 밀폐용기, 아름다움을 만드는 오엘라 주얼리에서 주얼리 세트, 두피 탈모 케어 전문 브랜드 카론 바이오에서 이창훈의 C3 샴푸, 유기농 커피 전문 빈스트 커피에서 유기농 루아 커피, 코오롱 스포츠 뉴트리션에서 운동 후 빠른 근육 회복 패스트 리커버, 구강 폭포 샤워 왕타에서 입냄새 박멸 칫솔 치약 세트, 마스크 전문 기업 뉴이온 랩에서 핏이 예쁜 아레브 칼라 마스크,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균형 잡힌 피부를 선사하는 기초 케어 브랜드 이퀄리브에서 물광 패드를 드립니다. 네, 이기광의 가요광장 준케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월간 담화에서 이 노래를 자꾸 디스코 버전으로 바꾸어서 짜증난다는 사연 소개해드렸죠? 과연 네. 어떤 노래를 친구는 디스코 버전으로 바꿨을까요? 정답은요, 바로바로 노래 청혼 정답입니다. 아, 준케이님이 요새 촉이 좋으세요. 아, 그러게. 한 달 정도 촉이 계속 좋네요. 아, 너무 네. 좋습니다. 연말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촉이. 네. 자, 정답자 김보슬, 김나연, 4321, 1461님에게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러네요. 아, 진짜. 자, 심희진님께서 오늘 웃느라 시간 후딱 갔어요. 오. 퇴근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신남, 룰루, 파카와 목도리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자, 김수진님, 어느덧 웃다 보니 시간이 진짜 헤어질 시간은 아쉬워요. 주말도 잘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진짜 뭐 가요광장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긴 했지만 그쵸. 아, 우리 형 준케이와 그냥 저는 그냥 약간 수다 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눈 오면 또 이게 편하고 잘 이렇게 챙겨주시고. 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또 얻어가네요. 아, 11월부터 2월까지 네. 목도리와 파카. 파카. 네. 아, 연관 검색으로 뜰 것 같아요. 이제 네. 케이준 샐러드 뭐, 네, 예. 뭐 흑마술사 하며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흑마술사.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웃고 떠들고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아, 저는 너무 너무 또 우리 기광이 만날 때마다 저는 너무 즐겁고. 네. 또 이기광의 가요광장을 또 이렇게 청취해 주시는 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네. 항상 따뜻하게 이번 겨울 잘 보내시고요. 12월 17, 18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쪽 한남동에 저기서 공연하니까요. 네. 보러 오세요. 아, 좋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뭐 자카르타 일정도 그렇고 네. 또 한국 팬미팅 일정도 그렇고 정말 성공적으로 부상 없이 잘 치르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저희에게 가요광장에게 큰 선물이죠. 파카송과 퇴근송을 이렇게 선사해 주신 준케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자, 가요광장 공식 퇴근송 들으시면서 모두 남은 금요일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끝곡은요, 2PM의 I'll Be Back 들으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I'll be back. 넌 다시 나를 찾을 거야. 그때 다시 내가 올 거야. 그 누구도 너를 나보다 사랑해.
피부개선 시작하세요. 장앤피부.